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순서가 다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배안호 선교사님의 책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안호 선교사님이 지금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열악하다, 뭐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고 뭐가 다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안호 선교사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무신론이었어요. 네, 그리고 회의론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독교를 공격할 그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가,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가 거기서 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자신의 성공과 부, 좋은 머리 다 버리고 오직 주의 종이 돼서 신대원에 들어가시고 유학까지 가서 이제는 성경만을 전하고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지금 남미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간에 좀 내용을 나눌게요. 개신교와 기독교의 명칭은 이렇죠. 명칭은 천주교 또 로마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죠. 예수만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캐톨릭의 인구가 13억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페인에 가니까 65%가 캐톨릭이었는데 특히 젊은이 사이에서 무려 15%만 믿고 나머지는 성당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현실적으로 점점 믿는 신자들이 떠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4대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를 4개의 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교회는 뭐 당연하죠. 베드로 제자, 그분을 통해서 교황,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인 교회가 될 것이다. 자신들만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교회는 당연하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이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다. 그렇죠. 우리도 뭐 모두에게 열려있죠. 근데 네 번째, 자신들이 임명한 사도들의 계승자, 교회가 교황과 주교단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이렇게 네 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딴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교회론이 다르다. 또 구원관이 달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인데 거기는 오직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 선행, 구제, 뭐 봉사,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속교리, 또 그 다음에 사제의 죄사면, 고해성사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카톨릭에 어떤 매력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개신교는 교단과 교파가 많은데 카톨릭은 하나지 않냐? 교황 중심으로 뭉쳐있지 않냐? 매력이다, 이렇게 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신교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방언 기도하고 뭐 성령 찾아 주여 주여 외치고.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지 않다. 경건하다, 단정하다, 매력이 있다. 그리고 신부들 결혼 안 하니까 스캔들도 없고, 자녀 문제, 돈 문제 이런 거로 시끄럽게 하지 않으니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성당에 가니까 성모 마리아가 있어 좋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뭐 예수님의 어머니 공경하는 거, 이건 난 좋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옥 교리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 일찍 죽었는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사람 어떡하냐, 연옥에 가 있다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실이 있으니까 편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경도 믿지만 이들에게는 또 성전, 전통과 또 자신만의 교리, 오랜 전통과 교리, 이것을 믿는다. 오래된
그런 가문이 전통이 있고 교리가 있는 것처럼 오래되니까 너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상 제사 드리는 거 이건 미풍양속인데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다, 안 싸워서 좋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는 11조와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돈 문제 얘기 안 하니까 좋다. 개신교만 맨날 무슨 건축헌금, 감사헌금, 뭐 선교헌금, 뭔 놈의 선교헌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술과 담배를 허용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캐톨릭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아, 얘기해도 탁 침묵하고 함구하는데 뭐 개신교는 말하지 마! 했더니 온 교회가 다 알아. 아,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성경관이 다릅니다. 개신교의 성경은요, 66권인데, 그들의 성경은 73권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은 똑같은데, 구약은, 우리 같은 경우는 구약이 39권이에요. 그래서 3, 9, 27.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66권이에요. 그들은 무려 46권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외부의 책들이라고 해서 제2 외경이 들어갔습니다. 이 외경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연옥교리를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외경. 바깥에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오직 교회만이 성격 해석권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중생을 경험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해석, 이상한 해석, 엉뚱한 해석, 왜곡하는 해석, 뭐 갖다 붙이는 이런 해석이 아니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개인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교회만이 그 권위가 있다. 교회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톨릭은 교회 전통과 전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없어요. 교회가 최종골입니다. 거기다가 캐톨릭의 가장 큰 특징, 교황이 무오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정경, 이 정경을 잘 살펴야죠. 성경,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오셔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황이 무호하면 무슨 예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상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네,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그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앙 고백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아,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자,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한 것은 개인에게 준 거예요? 아니면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을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엄중의 심판의 말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는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개신교는 결국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하면서 없어요. 그럼 선행 많이 한 사람만 다 천국 채우게? 억지로 타이에 의해서 뭐 이런 사람들, 아니 그러면 뭐 돈 많은 사람, 중국에 뭐 17조 가진 부호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데 그럼 그 사람 한 10조 내면은 구원받아요? 그런 거는 없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너의 선행과 너의 보상 심리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 세례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래서 세례와 침례 받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 믿음을 우리가 증명한 거. 나는 오늘부터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권과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세례를 굉장히 이제 중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지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교회잖아요. 그들이 만든 전통이잖아요. 그런 규례 안에서 전통을 따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회의 무조건적인 복종, 그리고 너희들은 선행해라, 좋은 일을 해라. 아, 이거는 무슨 인과응보가 이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그 자체는 죽음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로마서와 또 야고보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왜 믿음을 강조했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로마서의 책이고, 야고보서는
믿는데 왜 너희들은 삶이 그러냐? 그러면 행함으로 증명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야만 구원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 성전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날마다 우리 성전에 예배드리고 하는 거지. 그런 교회 공동체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것이.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교회 소속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니까 절대적으로 교회의 권위안에 복종하게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 가톨릭은 이 성모 마리아의 종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은 그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며 중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부탁하면 어머니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도 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식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어머니께 기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중재자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예요. 이걸 지켜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다 이단입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처녀죠. 처녀이신데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분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다. 결합된 상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원죄가 없이 이분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모 마리아 아버지가 누군데? 말도 안 돼요. 성모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대. 아니 성경에 승천한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승천했죠. 엘리야가 승천했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예표한 거죠. 성모 마리아는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무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갑자기 예 하늘에 올랐다. 그 말은 너무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캐톨릭. 이 성모 마리아상을 성당 앞에 가운데 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탁 안고 계십니다. 마리아는요. 네, 육체의 몸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통로가 된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중재,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평생 동정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아들 4명이 나옵니다. 네, 이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야요 유시 이렇게 외웁니다. 야요 유시 또는 야요 시욕 이렇게 외우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거기에 누이들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한 6명 이 정도의 동생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평생 동정녀라면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친척 자녀들을 뭐 이강에다가 데렸다 뭐 형제로 입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과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십계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르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게 꺼름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계명 때문에 이계명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성당 앞에 딱 비치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이계명을 쑥 뺐어. 이계명을 빼니까 9계명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리기 제일 좋은 게 10번째 계명을 늘렸습니다. 어떤 계명? 그렇습니다. 이웃집 탐하지 말라. 이것을 9계명 10계명으로 싹 받아들여가지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게 우리 개신교의 10계명인데 그들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계명을 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이들은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시해야지 왜 교회를 중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복종해라 그리고 선행을 꾸준히 하라라는 선행 구원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함을 구원의 조건 또는 구원의 방법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여기에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회를 와서 여러 가지 성사를 행해야만 한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인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에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왜?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나 혼자의 믿음 가지고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을 나눠가면서 우리 한 몸이잖아요. 팔다리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발휘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언제 가톨릭 교회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에만 안 들어가면 구원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아셨겠죠? 기독교와 가톨릭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상을 숭배했다는 사실. 교회가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 그대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각종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랬지. 섬기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머리를 따라가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시잖아요. 도하지도 말라. 제하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이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